아니 어제 운전을 하는데 엔진 경고등이 뜬 거예요. 원래 인천에 사탕 만들러 출발했어야 되는데 빨리 AS 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. 다행히 차에 이상이 별로 없다고, 가끔 그렇게 오류 메시지가 뜰 때가 있다고 해서 이제 팀세이카님의 가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시간 10분. 잠시 후. 그냥 잡는 거야. 마지막 한 방울까지. 일단 얘 먼저 위에 뿌리면 되잖아. 이 정도까지. 지금 촬영하고 있던가? 네. 엄청 향긋하네요. 이거 무슨 향이야? 레몬. 아, 이렇게 쭉 뿌리면 되죠? 응. 그 안에. 엄청 재밌는데요? 차려주는 밥상이에요. 저 위에. 위에요? 이제 이걸 이렇게 섞어주면 돼. 얘로요? 좀 짧게 잡고 이제 휘니까. 아. 붓고 있어. 빨리. 야, 내일 때 엄청 걱정이에요. 제가 막 살갑게 막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. 근데 제가 막 그런 걸 잘 못해서. 근데 아마 그런 게 좀 그분들은 너를 굉장히 보고 싶어서 이제 오신 분들이라 그렇게 안 해. 그냥 등장만 해도 막 엄청 좋아할 걸. 알아서 막 얘기 좀 막 깨끗해지고. 그래도 뭔가 좀 더 약간 멋진 좋은 그런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막 그런 걸 잘 못하니까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해보려고. 근데 너가 이렇게 영상에서 평소에 막 그런 뭔가 되게 젠틀한 약간 이런 이미지니까. 네. 그런 걸 보고 너를 좋아해서 이제 그런 데로 온 거니까 막 굳이 너가 막 자꾸 업돼가지고 막 이러지 않을까? 그러니까 영상이랑 같은 모습 보이시면 되지 않을까? 그렇겠죠? 자연스럽게. 진짜. 아, 저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합니다. 당기고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이렇게요? 잠깐만. 어렵네요. 네, 할 수 있어요. 아, 아직 한참 남았어요. 지금 애들이 쫀쫀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막 끊어질 때까지 한참 해야 돼 이거. 아, 진짜요? 이제 좀 힘들어졌는데요. 이게 점점 고경해서. 근데 이제 덜 뜨겁죠. 네. 약간 체중을 실어서 팔로 하면 힘들고. 다시 나오니까. 다음에는 그냥 형 입금했습니다. 보내주세요. 그랬어요. 와우. 자, 하루 살 수만 없니?
그래서 여기다가 이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. 알았지요? 여기다 놓고 아빠는 스티커를 주면은 여원이가 이걸 붙이면 되는 거예요. 알았죠? 해볼까요? 짠! 어, 그 옆에다 놓고 아주 잘 붙이고 있어요. 이거 빨리 이렇게 많이 있어. 엄청 많다. 엄마 사탕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. 아빠가 만들었대. 아빠가 만들었대? 와, 아빠 대단하다. 오, 진짜 고마워. 네 개 이제 다 먹어야죠. 100 완성. 지금 시간이 몇 시지? 이제부터 이거 고고. 도착했습니다. 괜히 떨리네. 이제 떨려요, 이제? 어, 이제 떨려요. 안녕하세요, 홍사옥입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다 혼자 오신 분들이셔서 뭐 혹시 어떤 영상 보고 구독하셨어요? 저는 어떤 영상이 뭐 마음에 들었어요? 뭐 홍사한테 매력은 뭔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이런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화제로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또 즐겁게 식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. 팬미팅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들었는데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나요? 뽑는 기준은 사연이었어요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뒤에 여러분들이 작성해주신 장문의 사연을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네. 처음에 한번 리스트업 시작하고 그 안에서 다시 읽으면서 다시 리스트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게, 저 그냥 되게 평범한, 그냥 일반인 A인데, 너무 이렇게. 저에게 되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, 또는 뭐 저로 인해 뭐 힘을 얻었다, 아니면 뭐 저로 인해 뭔가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,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, 또 저에게 또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셔서 이렇게 막 읽으면서 막 눈시울이 막 이렇게 이렇게 붉어지면서 많이 봤는데요. 아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어떻게 그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쁜 아내분과 딸까지 있으신가요? 뭐라 답변을 드려야 될지 감사합니다. 100kg 거짓말이시죠? 하나도 안 그래 보이시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아직 태어나서 100kg를 넘은 적이 없어요. 근데 왜 저를 100kg로 단정을 짓고 아직 20대 후반에서 세 자릿수로 넘어간 적이 아직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.
제 주위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ASMR 능력사를 넘어서 결혼은 홍사운드님 같은 남자와 라는 말이 나오시는 걸 알고 계신가요?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동의하죠? 네. 평소에 잘 안 웃고 있을 때도 있으세요? 평소에 그냥 보통 표정으로 있는데요. 아, 제가 그냥 무표정을 하고 있어도 자꾸 이렇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은 되게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가만히 있어도 아, 쟤는 항상 웃고 있네. 아, 되게 보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. 왜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와요? 전 진짜 막 무표정으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도 웃기냐고 지금 진짜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네 근데 네 무표정 할 때도 항상 있죠. 근데 그게 좀 이렇게 웃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더 보이는 그런 얼굴입니다. 핑크색 맨투맨 열어버리신가요? 아, 요것은 하나고요. 아니, 그 처음에 핑크색 옷을 어떻게 입게 됐냐면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돼지런한 생활 채널에 입덕 가이드 프로그램을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발 밝은 옷 좀 입으라고 하셔가지고 뭐 이색 저색 고르다가 핑크색을 한번 입어봤는데 다들 댓글로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말씀해주셔서 그때부터 계속 핑크색을 입고 있는데 이 옷 한 번으로 계속 입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반팔로 해서 약간 거의 유니폼처럼 입고 있어요. 아, 그래도 세탁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요. 살면서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없었던 음식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뭐가 있지? 가장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거요? 아, 바다포도 맞아요. 진짜 맛없어요. 아, 제가 원래 비린 거 해산물 잘 못 먹거든요. 그래서 바다포도를 예전부터 사실 많은 분들이 먹어달라고 소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요청을 해주셨지만 못 본 척하고 계속 이렇게 기피하던 음식이었는데 근데 바다포도랑 벌꿀즙을 먹으면 좀 맛있을 것 같아서 아 그전에도 한번 먹었죠? 연어회랑 같이 먹었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 와 진짜 이걸 와 이걸 사람이 먹으라고? 이런 수준이었는데 또 저의 장점 중 하나가 적응을 굉장히 빨리 해요. 그렇게 해서 그걸 테스트 삼아서 몇 번 먹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서 이제는 뭐 먹으라면 먹을 수 있는 그냥 괜찮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는데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별로였어요. 이걸 읽어야 되나? 홍 사운드는 있는데 청 사운드는 없네요. 지나가겠습니다.
사실 많은 분들께서 예전부터 팬미팅 한번 해요, 팬미팅 한번 해요 이렇게 댓글로 많이 달아주셨었는데 사실 자신이 없었거든요. 팬미팅 한다고 했는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하시면 어떡하지?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저도 약간 두려움 속에 시작한 팬미팅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를 보기 위해서 소중한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내서 와주시고 이렇게 뭐 편지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성 가득한 선물들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랑 그냥 사진 찍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가슴도 약간 좀 뭉클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.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100만 기념 팬미팅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이고요. 네,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뵐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. 오늘 팬미팅 재미있으셨나요? 네!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